자론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비트코인이 3만 3천 달러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3만 달러를 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었지만은 지금 상황이 이 비트코인이 전형적으로 고점을 찍는 패턴, 블루 오프 탑이냐 아니냐가 지금 현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33,500불 때까지 올라갔었던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31,250 아니 283불인데요. 한때는 3만 불 때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길게 음봉을 내리꽂으면서 그 자리에서 롱치고 있었던 사람들 뚝배기를 요단강으로 보내버렸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숏치고 있었던 사람들을 뚝배기를 보내버렸었죠. 이처럼 강력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욕심쟁이들을 털어대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고점을 찍은 것일까요? 오늘 나온 정보들 간단하게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 검색량도 점차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죠. 아직 구글 검색량이 사상 최고치대 근처에 오지 않은 것을 봐서는 일반 투자자들의 포모는 아직까지 시작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19,000여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들로부터 빠져나갔으며, 이제 국제 기준으로 거래소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는 236만 개 아래까지 내려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비트코인이 팔려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3만 3천 달러를 찍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무려 3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목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외거래 판매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고 크립토퀀트의 주경 대표는 기관들이 먼저 포모를 하고 있다,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다라고 풀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이어서 비트코인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는 이야기하기를, 테더 다음으로 가장 시총이 크고 인기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거래소 유입량이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29,000달러였을 때도 유입량에 비하면 시장이 전혀 과열된 것이 아니었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한 명인 혼 헤어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에 들어섰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주봉 21일 2평과 정말 멀리 떨어졌었던 적이 세번 정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비트코인이 이동 평균에서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동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비트코인이 올라왔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정말 만약에 2013년도 때처럼 이동평균보다, 이 21, 주봉 이동평균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81% 정도 더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제대로 된 조정 전에 10만 달러까지 가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희망적인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RSI 같은 경우도 이전에 99, 96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근방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려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이번 상승의 끝은 어디일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다음으로 한 분석가는 또 이야기를 해주기를,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2015년도에 있었던 이 상승 추세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는 말을 남겨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뭐 이것은 별거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흥미로워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유명 분석가인 크립토 벌브 같은 경우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 고점을 찍은 것 같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 블루 오프 탑이랑 비슷하다. 지금부터는 강한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그가 했었던 분석을 다시 한번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돈을 많이 날려먹는 것을 수차례 봐왔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 90%는 그들의 돈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경고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미 비트코인은 너무 빠르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을 찍었고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국 2021년도에 비트코인은 5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예상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조정받고 쭉 오른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알트코인 사이코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 업계에서는 꽤 많이 알아주는 그런 분석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의 이런 모습, 리버전 클라우드상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2018년도 때 이런 모습이 나왔었고, 이때가 고점이었었다. 나는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내 포지션의 90% 이상 테더로 바꿔놨는데,
일단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고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난 일단 롱 쳐가지고 30배 수익을 냈고 앞으로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나는 수익 실현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분석가들의 분석들을 봤는데요. 일단 수익을 내고 다 빠지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33,000불대, 32,000불대에서 포지션들을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 분석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정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일단 차트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일단 전에 고점을 찍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익절을 하고 상황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온체인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자금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트코인 상승세가 계속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일반인들, 투자자들이, 이 개미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온 것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만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은 저도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까지도 30% 조정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30% 조정을 절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불장 때는 30% 조정이 고점 찍기 전에도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30% 조정이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정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확실히 말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1년이 밝았는데요. 올해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서 돈을 또 얼마나 많이 찍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2017년도 때와는 다른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변화된 부분들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참고를 해볼수 있는 비트코인 관련 정보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글래스 노드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유통 공급량의 78%가 비유동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숫자는 420만 개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20만 개를 가지고 지금 서로 다 차지하려고 기관들이 기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러시아의 대형 오일 회사인 가즈프롬 네프트가 비트코인 채굴 생산 시설을 설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풍덩하고 뛰어들겠다는 말이죠. 이들도 당연히 지속적인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들의 목줄을 재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떨어질 듯 하다가 쭉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길게 꼬리를 남기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완전히 꼭대기를 찍을 때까지는 간헐적으로 알트코인들 펌핑이 올수 있겠지만은 완연한 알트 시즌은 아직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오늘 미친 듯이 상승했었던 코인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도지코인, 멍멍이 코인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트위터를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꽤 유명한 분석가죠. 안젤로 BTC가 난데없이 이런 트윗을 남기더라고요. 도지코인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확신을 하면서 올렸는데 딱이 사람 분석대로 오늘 100% 올라갔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망연자실해서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내가 안 먹었구나라는 생각에 땅을 막 때렸었습니다. 그랬었던 안젤로 BTC가 추가적으로 분석을 남긴 것이 있는데 바로 라이트코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라이트코인 역시 200불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부터 45%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의 분석이 맞다라면은 라이트코인 45% 펌핑 곧 나오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공식적으로 3만 달러를 뛰어넘어버린 비트코인. 지금 현재 심리 상태는 94포인트밖에 안 되네요. 저는 한 100포인트 갈줄 알았는데. 자, 아무튼 암호화폐 시장의 경사다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하겠는데, 지금이 고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에 대한 견해 및 분석들을 잠깐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부디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볼만했다, 재밌었다 싶으시다면 오늘도 시청료로 광고 영상 재생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